많이 피곤하시죠? 이번 성경 강연회에 처음 참석하신 분, 아마 교회당에는 처음 와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기존의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병원을 오래 다녔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병원 한번 갔다고 병이 안 낫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와 병원을 만난다면은 하루만 해도 그 병은 치유가 될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의 이름이 죄병입니다. 죄병.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시고, 역사의 주관자를 발견케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어제 말씀을 들으시고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을에 제주도도 놀러 가야 되고 내년 봄에 스페인도 가야 되고 막 꿈이 많은데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찹찹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갔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생각보다는 부장님의 생각이 더 크겠지요. 부장님의 생각보다는 사장님의 생각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주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의 생각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안 먹고 막입딱 다물고 있으면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한 입만 먹어봐. 한 입만 먹어봐. 쫓아다니면서 막 먹이잖아요. 그보다 더한 심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까지 관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근데 이죄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계신 것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3일 동안 이 성경 속의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주제로 사람의 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배우려고 해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은 땅의 일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늘 일을 배울 거예요. 죽음 건너편에 있을 일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의 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각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일이 있다. 마지막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일이 있는데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삶과 같다. 이 어부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치는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가
먹을 만한 고기가 있고 먹지 못할 고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좋은 것, 못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못된 것은 버려버리듯이 악인은 의인 중에서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넣는 일이 있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좋은 것일까, 못된 것일까? 바구니에 담겨져서 갈 것일까? 아니면 버려질 것일까?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밀농사 짓는 일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곡식이 있고 그리고 가라지가 있는데 이 가라지가 뭐냐면 돗보리예요, 돗보리. 똑같은 밭에 돗보리도 자라고 그리고 보리도 자라고 밀도 자라는 겁니다. 근데 보리, 밀, 이거는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곡간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 갈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의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인을 정의합니다. 죄가 없거나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전화기 선이 끊어진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는 있는데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범죄한 결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영혼이 죽었느냐? 죄를 범함으로 죽은 거예요. 그럼 다시 영혼이 살려면은 죄가 해결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묻은 걸 몰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가서 거울 좀 봐. 너 그렇게 하고 다녔니? 라고 해야 안 해요. 가서 거울 보면 알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죄가 많은 사람이어서 악인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리고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구덩이 지옥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루 노동의 대가가 하루 품삯인 것처럼 여러분이 40년을 살았으면 40년 동안 지은 죄의 싹시 뭐냐면 여러분이 죽어야 죄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 지옥은 원래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마귀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근데 인생들이 그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옥에 가냐면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갈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노아 시대에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탈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문이 딱 닫히면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죄의 정의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죄예요. 그 다음에 양심에 걸리는 일이 죄입니다. 근데 이 양심도 20대 양심하고 50대 양심하고 제가 50대거든요. 좀 달라지더라니까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겠죠. 그 법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보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호세아 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라. 이 말씀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 봐보시죠.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죄인인 거예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겠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내가 발견했다고 한다면은 이 율법을 하나님 내게 준 것이 나를 위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근데 이 망가지를 이게 압축해 놓은 것을 보고 십계명 그래요, 십계명. 십계명을 좀 풀어놓으면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지 말라가 365가지, 행하라고 하는 것이 248가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편에서 신인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 드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점을 치고 구슬하고 술객 행위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 볼때 이미 죄를 범한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 가장 상위법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다 지켰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법, 오늘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사람은 외모 행동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어져 있으니까 이 말과 행동이 오염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 입으로 욕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마음속에서 이미 서너 번 이상, 수십 번 이상 대뇌였다니까요. 그러다가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 행동으로 짓는 죄에다가 마음 중심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음란한 행동은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겁니다. 근데 직접적인 도둑질을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때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미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때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다가 속으로 짓는 죄까지 심판하시고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선한 일도 해요. 하지만 악한 일도 하잖아요. 현재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도 악한 일만 해서 간게 아니잖아요. 잠언 1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는 깨끗한 사람, 참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아닌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을, 그 영혼을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에서 어떤 죄들이 올라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악한 생각이지 악한 행동이 아니죠. 음란한 죄, 우리 시대에 음란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고,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올라와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를 짓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생각은 행동의 연습이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을 계속하면 이 사람은 언젠가 음란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바다 해수면 위에 이 수평선 위에 뭐가 떠 있네요. 섬은 아닙니다. 이게 얼음 덩어리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빙산의 일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다 속에는 이 빙산의 일각보다 훨씬 더 많은 얼음 덩어리가 있다는 거 아시죠? 마치 내가 겉으로 짓는 그 죄는 내가 마음 생각으로 범죄한 그 죄보다 훨씬 적게 드러나고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죄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가 어떤 환경이 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하고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죄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라지고 나면은 얌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자가 항상, 호랑이가 항상
이 맹수처럼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맹수잖아요.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왜요? 껍질보다는 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사람도 마음과 생각을 살펴본다면은 사람의 영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실까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모르실 거야. 내 속마음을 모르실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었다. 그럼 속마음의 생각을 모르시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고 그게 컨센서스, 양심입니다. 저희 모든 행사를 내려다보신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하나님 기준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서는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만 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도 하지만 악한 일도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뒀을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을 공경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직 재력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아직 자기 발로 다니시고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돼 있죠. 늙은 어미. 치매가 오고 그리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대소변도 못 가누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럴 때는 저도 정말 부모를 계속해서 공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부모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공경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수 있다니까요. 근데 부모가 늙었을 때 그때도 할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에서는 부모 공경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죠.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특별히 기쁘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공경할 뿐만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그 영혼이 지옥에 가리라. 자기를 낳아주고 양육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욕한 것은 반드시 죽일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욕을 합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기를 꿈꾸면 안 됩니다. 여기 사진이 한장 있는데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왼쪽은 엄마, 딸 손이죠? 오른손은 뭐예요? 엄마 손인 거예요. 엄마 손이 왜 이렇게 많이 쭈글쭈글해졌을까? 누구 때문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흘러가긴 하지만 사실은 나 키우느라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즐겁게 해드리기보다는 업신 여기고 욕하고 대들고 공경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마음과 행동으로 존경해야 될 뿐이고 부모는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생각할 수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권유가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한 적도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적이 훨씬 많잖아요.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샘머리 앞에 머리가 하얀 어른 앞에 일어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순서가 무엇이냐면은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 다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나는 여호와니라.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는 지옥 갈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해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살인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은 좀 다르겠죠.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표시를 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조금 얼굴에 표시는 나겠지만은 그런데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미워하는 것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발전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심지어는 자기 자녀, 심지어는 자기의 부모를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다음 단계가 뭐냐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욕입니다, 욕.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욕이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세상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몇 문장 안 했는데 그 속에 욕이 몇 단어가 들었는지 모른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격 형성이 안 돼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게 되는 일이 있죠. 근데 우리는 죽일 놈에서 멈춘 거예요. 그것도 마음속으로만. 근데 하나님은 이미 너는 사람을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너희가 들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내는 거. 마음의 미움이 시작이 돼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욱욱합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합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의 살인이라니까요. 그리고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해 놓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내립니까? 재앙을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생각에 죄가 있으니까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거예요. 버렸다는 건 뭐예요? 무시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얘기할 때 자녀들이 안 듣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이게 도미노 게임인데 앞에 있는 팻말이 넘어지면 연달아서 주르륵 넘어지잖아요. 내 마음 생각에서 죄가 딱 들어서면은 이 죄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내 마음 생각에 음란한 그 마음이 있으면은 말로 음담패설이 나옵니다. 행동으로 음란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아이를 지우기도 하고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는 그리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그런 죄가 있다니까요.
그 마음의 편말이 무너지면은 행동의 편말도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참 많지 않습니까? 말다툼 끝에 친구를 죽이고 남편 말에 격분한 아내가 집에 불을 질러버리는 이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을 부른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당신 키가 작아서 창피하다는 그 말에 남편이 부인을 죽인 겁니다. 근데 병원을 다니는데 같이 가자고 하니까 떨어지라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이가 70세가 넘었으니까 결혼 생활 한 40년 했을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이게 터진 거예요, 터진 거예요. 컵에 물이 가득 찼는데 거기에 한 방울만 딱더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한계치가 있다니까. 필요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말다툼 하다가 홧 김에 노숙자끼리 흉기로 싸우고 사장님이 종업원을 때려서 입건이 되고 층간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발 잘라버리겠다고 협박도 하고 심지어는 층간 소음 때문에 이게 저주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쿠팡에도 팝니다. 이걸 사가지고요. 그 윗집 메토 아저씨, 메토 아줌마, 김 부장, 박 대리 막 찌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미 살인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했잖아요. 중부 고속도로에서 실랑이가 발생했습니다. 실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막 싸우는 거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실랑이 나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빗기라는 거예요. 빨리 갈 테니까. 왜 1차로에서 계속 천천히 가냐 이겁니다. 그게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니까요. 정작 당사자 둘은 멀쩡해요. 뒤에서 따라오던 트럭 운전기사가 죽었다니까요. 하루아침에 가장이 사라졌다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일부가 오중 추돌 교통사고로 인해 정체됐었는데요. 사고 차량들 모두 심각하게 훼손됐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아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파손이 심한데요. 한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갓길을 넘나들며 달리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이를 피해서 지나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등을 켰던 차량이 순식간에 운전자를 추월하는데요. 급기야 갓길에서 도로로 뛰어들어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는 등 사소한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이번엔 차까지 멈춰 세우는데요. 아유, 고속도로인데. 자, 운전자가 걸어 나오는 순간 예. 아찔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아이고. 한대 그래서 차량이 받은 주행 거예요? 중에 1차로에서 급제동을 하고 정차를 하는 바람에 그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속해서 한 4대가 정차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오는 화물 차량이 그 정차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추돌을 해서 발생한 오중 추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애꿎은 마지막 차량 운전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조금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에요. 이런 죄의 시작이 어디냐면은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욕심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 놔두고 또 다른 여자를 욕심내는 거예요. 자기 남편 놔두고 또 다른 남자에 대한 욕심이 나는 겁니다. 지금도 잘 가고 있는데 더 빨리 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도 욕심 때문에 죄 짓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임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출산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욕심이란 것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그것이 죄를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죄죠. 그걸 스트레스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뭐라고 됐습니까? 독약입니다, 독약. 스트레스는 뭐라고요? 독약이라니까요. 욕심을 버리면은 몸도 마음도 가뿐하다고 하는데 이 기자에게 묻고 싶어요. 너는 되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가 세포를 어떻게 죽입니까? 서서히 죽입니다. 서서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세포 속 물질 길이가 짧아지고 세포
뇌 세포 간의 밀착 기능이 약화되고 기억 능력이 떨어진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주위의 뇌에다가 스트레스를 받도록 해가지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 신경세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어요. 정상적일 때에는 이 세포가 밀집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장기간 스트레스를 줬더니 이렇게 세포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혈액이 빨리 나빠집니다. 근육이 수축이 되고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러면 수축이 되니까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피곤하고 통증이 오죠? 이게 반복되면 어느 한 기능이 장애가 와요. 이게 반복되면은 질병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 아닙니까? 사람이 숨을 쉬잖아요. 근데 막 화가 났을 때 그 숨결을 이 냉각을 시켜가지고 침전물을 확인해 봤더니 그 색깔이 밤색이더래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면은요, 이 침전물이 무엇이냐면은 독입니다. 독소라고요. 80명을 죽일 정도의 독소가 만들어진다고 돼 있어요. 결국은 화를 내는 자기 자신의 몸을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부위가 뭐냐면 혀입니다. 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혀는 작잖아요. 그런데 큰 것을 자랑하는 도다. 큰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마치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홀라당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 몇 마디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지옥에 갔을 때 가장 고통받는 지체가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혀. 야고보 3장 8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 자체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그 죄가 있으니까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사람의 품격을 무시하고 깔보고 욕되게 하는 것을 욕이라고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칼로 찔러요. 누가 칼로 저를 찔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욕하는 것이 칼로 찌른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찌릅니까? 초등학생 5, 6학년에게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욕하니? 예, 해요. 당연하죠. 당근이죠. 96.6%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칼로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나요. 문득. 그걸 보고 언어폭력이라고 얘기하죠. 개만 못한 거. 죄송합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멍청한 거, 못된 거, 병신 같은 거 때려 죽여버리겠다. 으이그, 이 돌대가리 같으니. 야, 이게 폭력입니다. 폭력.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주먹보다 더 큰 상처를 준다니까요. 가까운 친지, 동료에게 폭언이나 독설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남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는 경우도 있지만 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따돌리는 경우 있잖아요. 쟤는 우리하고 결이 달라. 따돌리잖아요. 왕따라고 얘기하죠. 근데 뇌는요, 몸을 다쳤을 때와 똑같이 느낀대요. 그리고 이 신체가요, 좀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형제자매들도 잘 봐보세요. 그분들은 교회에서는 욕 안 해요. 근데 사회생활할 때는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화면 보시면 뇌과학연구소 김용보 교수가 연구하고 발표했잖아요. 욕은 감정의 뇌를 건드리기 때문에 욕을 계속하면 우리 신체도 더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뭐라고 됐죠? 변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숨길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살인이 뭐냐면은 음란한 죄를 지어서 임신이 됐는데 이 아이를 지우는 겁니다. 자궁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 아이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초음파를 통해서 그 자궁 속에 있는 아이를 보면은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박수 치는 거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를 없애버린다니까요. 하루에도 수천 명씩. 그리고 6주가 되면은 이 아이가 몸의 고통을 느낀대요. 8주가 되면은요, 신체 구조가 다 형성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50만 명 정도가 낙태로 사라져요. 2년이면 인천광역시 인구가 사라진다니까요. 제가 작품을 찍어왔는데 어린 아이들인데 날개를 못 폈어요. 어릴 때 죽은 겁니다. 혹시 이 작품 속의 아이가 여러분이 지운 아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엄마들은 알 거예요. 아버지도 알 거예요. 시어머니도 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살인을 좀 설명드려봤습니다. 말, 혀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무시하죠.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리고 음란한 죄를 지어서 아이가 생기니까 지우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칩니다.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죄가 넘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이 관대해졌죠. 결혼한 부부가 한편을 배반하고 나 부정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음란은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 또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성교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음란과 간음이 뭘까? 계속 배웠잖아요. 마음과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디에? 육체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쁜 아가씨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간음했죠? 생각으로 간음했죠? 저녁에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간음했죠? 몇 번 간음했습니까?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냐?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냐? 혼자 있을 때 휴대폰 가지고 또 영화 보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양심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음란한 마음과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르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도 간음죄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니까요.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음 해에 봄이 되니까 이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가지고 암몬하고 이 라빠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하고는 승리를 했고 이제 라빠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갈 무렵에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왕궁이를 지붕이를 거닐었어요. 근데 아래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처음 본 곳은 아니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 차례 봤고 그 동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동침한 거예요. 그리고 임신이 된 겁니다. 그럼 남편은 어디 갔느냐? 남편은 자기 부하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상하죠? 저 보고 있는데 저를 보러 가잖아요. 방송실 보고 저 잡으라는 얘기. 방송실 보고 저를 좀 잡아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좀 이상한 게 자기 부하의 아내라니까요. 그럼 이게 나중에 다윗이 동침해가지고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전쟁 중에 있는
이 여인의 이름이 바세바인데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칭찬해주고 집에서 좀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너무나 충직하기 때문에 아예 집에를 가지 않았어요. 내 동료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 쉬리요? 안 되니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이 요압이 이 우리아를 놓고 주변에 있는 몇몇 군사들과 함께 내버려 두고 나와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우리아와 몇몇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냈어요. 다윗이 뭐라는 줄 아세요?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법적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거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좀 느낌이 안 옵니까? 제가 그랬다고 해보세요. 제가. 큰 죄잖아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나단 선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아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에게도 죄를 범했고 바세바에게도 죄를 범했지만은 사실은 간음하지 말라는 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잖아요. 인간에게도 죄를 범했고 하나님 편에도 죄를 지은 겁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 다윗이 돌이켜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은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징계가 있었어요. 욥기 1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우리 교회당의 카메라가 10대 정도 돌아갑니다. 뭐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제가 노목사님 둘이 카메라로 돌려봅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하고 가는지 뭐 어떻게 하고 가는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다 보여요. 다 녹화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니까요. 가끔 제가 필리핀에 가 있을 때도 제 핸드폰으로 봐요. 그럼 어떤 형제님이 예전에 카페 앞에 거울 있을 때 보면요 그렇게 눈썹을 따듬는 거예요. 그렇게 눈썹을 따듬어요. 그럼 제가 카톡으로 보내죠. 눈썹 예쁘네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알았지? 다 봤으니까요. 하나님은 다 보셔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에 어떤 음란한 마음이 있고 음란한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남자 여자 둘만 지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송은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이 어떤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음란이 있어요. 근데 송은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있잖아요. 이 아버지 주말에 참 좋은 아빠입니다. 보시죠. 아이고. 자, 집에 가서 묻습니다. 아내가 물어요. 여보, 왜 턱이 부러졌어? 딸아이가 말하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몰라. 옆에 예쁜 아줌마가 서 있던데. 그럼 엄마는 바로 알아야 몰라요. 알죠. 좋은 아빠인데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가 예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니까 음란한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니까요. 배가 고픈데 아무도 없는데 단팥빵이 있네요? 그럼 손이 가요? 안 가요? 간다니까요. 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누구랑 사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랑 사귀고 있어요? 남자가 누구랑 사귀고 있냐니까요?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젊은 청춘 남녀의 마음에 마음이 통하면 육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편이 첫 번째 남자고 지금 현재 아내가 첫 번째 여자고 그럴까요? 마음과 생각으로 그럴까요? 제가 중매하면서 그럽니다. 과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앞으로 잘 살면 된다. 첫 성관계에 가진 시기를 봤더니 초등학교 때가 10.3%입니다. 충격입니다. 유부남 73%가 혼외 정사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과의 잠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가져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죠. 100명 중에 77명이 괜찮대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사이고 여러분의 며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요, 안 지켜도 돼요. 이런 대답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서는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으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여인의 몸에 처녀의 표적을 뒀는데 그 표적이 없으면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관계가 없어도 마음이 끌린 상태는 바람을 피웠다는 법적 정의가 내려졌고 정신적인 애인도 불륜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꼭 육체만의 불륜이 불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시편 50편 1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악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돕고 간음하는 자와 한통속이 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금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줄일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야, 그러면 안 되지. 국가 재산을 훔친 거잖아. 너 바람 피웠다면서. 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너만 피니? 나도 좀 소개시켜줘봐. 이게 뭐야? 한통속이냐, 난통속.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처녀인 표적이 없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앉으셔가지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신 겁니다. 그리고 그림 보시죠.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있다가 이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이 군중 속에는 간음죄를 지었는데 안 들킨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음에는 있는데 무서워서 행동으로 안 옮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군중들이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만 남았잖아요. 이 간음한 여인, 이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말로 음란과 간음을 하는데 음담패설입니다. 욥기 15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물 마심 같이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고보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잖아요. 왜 싸우고 다투는가 봤더니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정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음란한 죄는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생명을 낙태시키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은 겁니다.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도적질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지갑에서 동전도 훔치고 친구 것도 훔치고, 그걸 좀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죠. 사과도, 수박도, 고구마도, 오이도, 가지도 따먹고, 이란에서는요, 도둑질을 한 10대 3명 있잖아요. 10대 소년들이 있는데, 손가락을 4개씩 진짜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도둑질이 큰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 하잖아요.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 하나에 소 다섯,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도둑질이 죄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20대처럼 보이지요? 그럼 여러분이 미안하니까 네라고 합니다. 자, 해보세요. 제가 10대처럼 보이지요? 대답한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 예, 네, 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아니요. 50대처럼 보이는데요? 바른말 못하잖아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것을 봤어요. 그럼 도둑질한 거 솔직하게 증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증언하지 않으면 같은 편인 거예요. 거짓말은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는 거죠. 그게 보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너 이렇게 이렇게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잖아. 저 안 했는데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받고 사형을 당했다면은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거짓 증거에서. 사람들이 방망이하고 칼로 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화살이 날아가서 상대방의 가슴에 꽂혀서 피가 흘려서 죽는 것, 그것만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이 그와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행하는 자는 하나님 집에 살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거짓말 탐지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인천 출신입니다. 그 부인이 심경혜 씨인데 경찰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뭐냐면 비상금이 있는지 조사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찰관이 추가적인 질문을 또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적 있어 없어? 그럼 남편들 대답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 없어 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 있어 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하죠? 거짓말하고 있네.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벌써 거짓말했죠? 거짓말한 거 알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거 또 있잖아요? 이게 한 가지지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같이 버무려져 있습니다.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뒷범퍼로 옆에 차 벤츠를 쓱 긁은 것 같아요. 느낌이 살짝. 그러면 멈춰서 긁었는지 확인하고 가요. 캄캄한 밤이에요. 자정이야. 그냥 악셀페달 밟고 가버려요. 대답 안 하시겠다 이거죠.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혁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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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짓말 탐지기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딱 죄를 짓는 순간 두 곳에 저장이 돼요. 한 곳은 여러분의 양심, 한 곳은 하나님의 책인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의 책이 있어요. 이 두 군데 딱 자동 저장된다니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걸 보시면서, 아이고, 이혁재 씨 전원 봐라 긁지 말고요. 그 이혁재 씨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거짓말을 하면 발각된 연유와 긴장감으로 억제할 수 없는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 연애 의뢰자를 만나 보겠습니다. 바로 이혁재 씨의 부인 신경혜 씨입니다. 남자들이 흔히 아내 몰래 비상금을 챙긴다고 하는데요. 저희 남편도 비상금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쯤 있는지 궁금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부인의 의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검사실로 향하는 이혁재 씨. 당신은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나 그렇게 사정 없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당신은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간 적 있습니까?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는 상상하고 맙니다.
당신은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그림 연기한 바로 그 질문 아니요. 이남재 씨의 대각과는 다르게 그래프는 쭉 올라가는데요. 와, 저때 뜨끔하다. 지금 다 나와요. 여기 다 나와요.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엔 솔직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아내 몰래 숨긴 비상금 있습니까? 주식도 해. 아휴, 끝까지 거짓말하죠. 나중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한 150 정도로 얘기해 주시죠. 그래요. 얼마로요? 150만 원 정도. 더 많다는 거잖아요. 좀 웃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부모를 공경한 것이 있었지만은 공경하지 않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살인한 적은 없었지만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미워하고 욕하고 화를 내고 미루는 놈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이미 육체의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랐던 겁니다. 하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반듯하게 올라갔어요? 왼쪽으로 치우쳐서 올라갔어요? 치우쳐서 올라갔잖아. 우리가 봐도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시겠냐고요. 시편 59편에서는 그 입으로 뭐를 토해요? 악을 막 토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듣겠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귀를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못 들었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못 보셨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고 되어 있고 내 마음의 비밀까지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비밀이 양심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양심에 다 기록이 되죠. 또 한 곳에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의 책인 행위의 책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양심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을 비치면은 죄 짓는 게 드러나잖아요. 내가 지었던 죄가 다 드러난다니까요. 여호와는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썩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근데 사람은 몰라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처음에는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계속 질문을 하니까요. 나중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해요. 질문이 당신은 착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오늘 한 시간 말씀 배우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아, 천국에는 못 가도 지옥에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 있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한 시간 말씀 배워보니까 지옥 갈 죄가 너무 많잖아요. Personally, you're going to make it to heaven? I would like to think so. Do I think I'm a good person? Yeah. Are you a good person, morally? Yes, I am. Do you think you're a good person? Yes. I like to believe so, yeah. How many lies have you told in your whole life? I wouldn't be able to count. I don't know if I could remember. Can you be honest with me? Yeah. How many lies do you think you've told in your whole life? Oh, quite a few. Countless. Uncountable. What would you call me if I told lots of lies? Countless lies. You'd call me a liar, wouldn't you? Of course. What do you call someone who's told thousands of lies? A liar. So what are you? I'm
a liar. You ever stolen something in your whole life, even if it's small? Yes, I have. Have you ever taken something belonging to someone else? Of course. Sure. Yes, I have. It's called theft. So what are you? A liar and a thief. I'm a liar and a thief. Have you ever used God's name in vain? Oh, every day. Have you ever used God's name in vain? Oh, all the time. Have you ever used God's name in vain? It's probably so. Have you ever used God's name in vain? Yep. I have indeed. It's called blasphemy. It's very serious to use God's name as a cuss word. Oh my God. 그 말이 하나님을 이름에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것 있다 하겠나? 그리고 거룩하고 선한 것들 찾아볼 수가 없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뭐뿐입니까? 악한 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아유 오늘 CT 찍고 MRI 찍었는데 깨끗합니다. 아유 이제 뭐 한 3년 뒤에나 봅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도 좋고 의사 선생님도 좋잖아요. 근데 암인 거예요. 말기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힘들다니까요. 근데 육체는 죽고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원토록 산다니까요. 영원토록 산다니까요. 할아버지 그 얘기 하잖아요. 몸이 늙지 마음이 늙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몸이 늙지 마음이 늙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혼은 안 늙는 거예요. 제가 50이 넘었는데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TV나 이게 보면은 나이 나오잖아요. 나이. 뭐 52세, 55세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저 사람 같이 생겼어? 어, 그러면 아, 내가 저 사람 같구나. 마음은 아직도 막 청년인데 겉모양은 저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 속사람은 안 늙는다니까요. 그 영혼이 영원히 산다니까요, 영원히.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셔서 이 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라고요. 병원 가서 암 진단 받으면 날짜 잡잖아요. 무슨 날짜입니까? 수술 날짜 잡잖아요.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체조하고 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쭉 뻗으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한번 쭉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 질러주시고, 어휴, 예, 수고가 많습니다. 예, 됐습니다. 어깨를 좀 뒤로 돌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돌려주시고. 자, 박수 20번 시작. 박수 10번 시작. 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예, 사람의 마음에는 예,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예, 은혜를 베풀고 싶고, 또 거룩하게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또 그런 삶도 있어요. 근데 불쑥불쑥 이런 죄들이 올라옵니다. 죄들이 올라왔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폭풍이 몰아치듯이. 그럼 나는 왜 그런 죄를 지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왜 죄를 지을까? 왜 내가 죄를 지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된장독 속에서는 왜 된장이 나올까요? 된장독이니까 된장이 나오는 겁니다. 물병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옵니다. 소주병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소주가 나옵니다. 그럼 내 속에 두 가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속성하고 죄를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기질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잖아요. 그러면 죄의 기질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부러 줄 일은 없잖아요. 그럼 이 죄의 기질이 어디서 왔느냐? 그걸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로마 7장에 보게 되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그런데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좀 어려운 얘기 같죠. 근데 이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왜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나에게 왜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까? 로마 7장 20절에는 그 답이 있는데,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 됐습니까?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의 기질이 있는데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절제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기질이 어디에서 왔을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뱀은 말하기를 아니야 안 죽는다니까 거짓말하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와가 먼저 이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에게도 준 겁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죄의 기질이 우리에게 유전이 된 거예요. 죄의 기질이 유전이 된 거라니까요. 기질이 유전이 된 거예요. 기질이.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윤종현이에게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결국은 윤종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종현이만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기질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된 겁니다. 우리의 조상 첫사람은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의 기질이 나이까지 온 겁니다. 그 종자가 안 좋아요. 행악의 종자입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임신했을 때는 즐거운 일인데 하나님 볼 때에는 죄인 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생긴 거라니까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 속에 죄가 가득 차 있고 임신한 순간부터 죄가 가득 차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깨달은 겁니다. 내가 왜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이런 기질이 있을까?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죄의 기질이 나에게까지 왔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시편 58편에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태어나서 곁길로 나아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보면은 동생하고 싸우잖아요. 인형 가지고 싸우고 원래 앉아있는 애가 넘버원이었는데 넘버2가 태어나니까 바뀐 거예요. 넘버1이 되고 넘버2가 돼버립니다. 부모님이 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때려버리잖아요. 또 때립니다. 분이 안 풀리는 거거든요.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음란한 죄, 간음을 행하고자 하는 죄, 살인하고자 하는 그 죄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제가 한 잔 떠서 먹고 싶습니다. 근데 단면을 봤더니 왜 안 마시고 싶습니다. 이 단면을 봤더니 항아리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고 가라앉아 있는 오물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막대기가 휙 져요.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음란한 죄, 도둑질하고자 하는 죄, 그런 것들이 생각과 마음이 올라와서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니까요. 이러한 기질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자극을 받으면은 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용수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튀어오르는 성질이 있잖아요. 환경이 되면은 새싹 쓴 그 단단한 흙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기질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이니까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내가 죄나무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스탑! 멈춰! 그 죄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지금 우리 진단받고 있는 겁니다. CT, MRI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은 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 만들었다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솔로몬이 발견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정직하게 지었었다.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욕심을 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따먹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이런 분도 있는데 저를 보시죠.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장하고 예쁘게 입고 어딜 가시나 다른 남자에게 눈길 주면 안 돼. 그럼 제가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왜요? 제가 남편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나도 다른 여자에게 눈길 안 줄게 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녁에 돌아왔을 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눈길을 줬습니다. 그럼 이거는 둘 사이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만드신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는 그 하루가 지났으면 그 다음날 또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그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육체도 영원히 살고 영혼도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러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죽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니까요. 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 육체에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오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약한 죄가 올라오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타이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십계명 많잖아요. 아, 지키라고 주셨지요. 땡! 틀렸어요. 깜짝 놀래보신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왜 틀렸습니까? MRI는 병 고치라고 있는 거예요. 병 있는 거 발견하라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내가 죄가 있는 거를 발견하라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가 되시니까요. 자,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라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 말씀을 들어도요. 구원이 안 돼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병원 갔을 때 유방암 사기입니다. 정말이요? 예, 유방암 사기라니까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언제 수술 가능합니까? 일정이 많이 밀려서 3개월 뒤입니다. 다음 달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수소문을 하고 그렇게 힘을 써가지고 그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보려고 그렇게 일을 쓰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지옥 갈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누가 그 사람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나니 십계명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방금 배웠잖아요. 아담 자손은 모두가 다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는 겁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아하!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어디 갈 죄인이라고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도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하,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다면 대한민국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손 들어야죠, 빨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키는 데까지는 지켜봐야죠!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 줄이 몇 개 끊어지면 떨어질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십계명 지키고 싶거들랑 다 지켜라, 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한 번만 범했으면 지옥이다. 다 범한 사람도 지옥. 한 가지를 한 번만 범한 사람도 지옥. 지옥 가서 형벌이 달라요. 근데 이미 범한 죄가 너무 많잖아요. 야고보서 2장 11절 보면은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고도 하셨잖아요. 근데 다행히 가늠죄는 안 지었네요. 근데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럼 살인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여기 고리가 있는데 목걸이입니다. 다른 고리는 다 안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하나 떨어졌어요. 하나. 또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십계명을 지켜서 가야 될 것 같으면은 다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걸 하나를 범했다면은 그 하나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살인했다면 그 하나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간음했다면 그 하나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수술 날짜 잡는 거예요. 선생님, 유방암 사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수술 날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는다니까요? 질문입니다. 누가 죄인일까요? 자, 영이 죄는 작습니다. 민수죄는 절반 정도 찼습니다. 철수죄는 가득 찼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성경에는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지옥에서 못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만큼이냐? 호리만큼이에요. 호리. 이 호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다라는 뜻이고 유대인들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원어치 죄만 있어도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서토록의 1000분의 1만큼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에서 못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지옥 갈 상황이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지옥. 죄가 적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생각했거든요. 저는 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마태복음 11장에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시도와 두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전도했어요. 고라신하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했어요. 고라신하고 벳세다에서는 몇 배를 더 힘을 썼어요. 그런데 고라신하고 벳세다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지옥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더 고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이제 죄를 깨닫게 해서 죄병을 낫게 해주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여행 갔을 때 가이드 사라지면 가이드 놓치면 큰일이잖아요. 영어 쓰는 나라는 좀 나아요. 몽골 가봐요. 샘베차노 뭐 후트 알 수가 없어요. 가이드 잃으면 끝난다니까요. 그 광활한 그 들판에서 어떻게 찾을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자기가 지옥 갈 죄이란 걸 깨닫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몽학 선생은 뭐냐면은 종이요. 주인집 어린 아이를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등하교 시켜주는 그 선생을 몽학선생이라는 게 몽학선생. 근데 초등학교 가면은 자기 혼자 힘으로 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율법은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주는 그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게 느껴져야 돼요. 몰라요. 마음으로요. 아, 죄 있나 보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스스로 종교할 수 없다는 걸 알라고 준 거예요.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고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걸 알라고 준 겁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탈리아보에 그 섬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난조르지를 해가지고 구워먹고 삶아먹고 한 식인종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식인종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들도 동일하게 여러분처럼 이 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상태에 빠졌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살인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제 안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은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깨끗이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한데 하물며 벌레와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더기들끼리 볼 때는 깨끗한 구더기, 더러운 구더기 있겠지요? 그럼 이렇게 깨끗한 구더기 한 마리 있으니까 내일 곰탕 드실 때 한 국자 퍼 드릴까요? 뭐 먹는다니까요? 마치 인생끼리 볼 때는 더러운 놈, 착한 놈, 의로운 사람 막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죄의 종자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두가 죄인이라니까요, 죄인. 시편 143편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근데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돈 떼먹은 사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잘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악인들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매도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면은 막 춤까지 춰요. 근데 경고하십니다.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악인을 당장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악한 일에 징벌이 왜 속히 실행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있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고 그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악인을 왜 당장 벌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양편 강도에게 전도했잖아요. 정말 죽기 전에 한 사람이 회개했잖아요. 그 강도 짓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으면 그 한 사람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 사랑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배워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 갈 사람입니까? 어디 갈 사람이에요? 어디 갈 사람이에요? 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나 죄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옥 갈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죠. 지옥은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 죽음 후에 처벌을 받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예요. 그러면 이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 말씀을 듣고 나 저 죄를 지었는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 신호 위반했는데 경찰 나타나면 두렵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은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 계신을 모르니까. 그리고 살인죄를 범한 사람, 행음한 사람,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됐어요.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 둘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인 겁니다.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됐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변하여 마음에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죽음 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임사체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을 때 자기가 나쁜 짓 한 것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줬냐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은 복수잖아요. 이 책들이 뭐냐면 성경 말씀 십계명에 근거해서 인생들이 지었던 죄 있잖아요. 그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된 겁니다. 내 양심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책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순간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묻지 않아요. 그냥 차례로 풀어놓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앞에 경찰에게 조서 받을 때 판사 앞에 섰을 때 막 핑계대다가 증거가 나타난 나중에는 다 술술 불어요 안 불어요? 고개를 떨구잖아요. 죽어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그 고개가 떨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이 죄를 용서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옥에 던져지는 이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현재 나오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아직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 말씀을 들었을 때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 느끼셨어요? 죄는 세상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거든요. 죄라는 글씨가 잘 보이죠? 그런데 어두우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는 이런 백보좌 심판대입니다. 작은 죄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지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은 재판을 받고 죄가 있으면 교도소 가고 동일하게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죄가 있으면은 지옥 가고 그 죄가 해결된 사람은 천국에 가는 이 일이 있는 겁니다. 저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안 가봤는데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땅의 일이 있잖아요. 땅의 일. 그 땅의 일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거는 땅의 일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고 지옥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나 많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죄인이 가는 곳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죄인이 회개하면 가지 않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럼 누가 지옥 가느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심판 후에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소금치듯 하는 곳입니다. 물이 없어요. 영원히 굴절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돌아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몇 개월, 몇 년 동안 죄값을 받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불 가운데서 징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면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혹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 못해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죽음의 순간에 천사가 데리러 옵니다. 심판대 앞에 세우려고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을까? 마태복음 25장에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난 겁니다. 어디로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성공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었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 보내려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당뇨병 환자들을 보잖아요. 그럼 발을 절단해야 된다는, 제가 몇 번 발을 봤어요. 끔찍해요. 근데 환자들이요, 자르는 걸 선택해요. 왜?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했거든? 찍어버리라. 그리고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했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했거든?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청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할머니 한 분 상담하는데 이 말씀 드렸더니, 나는 못 잘라! 그럼 병신 되잖아! 그래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허허, 참, 성질도 급하네. 좀 시간 좀 줘봐. 그럼 다 결정되면 불러요! 하고 제가 나가 있었어요. 나가 있다가 한참 있으니까 들어오라 가더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탁! 손을 내미는 거예요. 뭔데요? 잘라야 된다며! 그 전라도 할머니였거든. 잘랐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겠어요? 지금 제가 교도소 갔지? 할머니한테 물었죠. 그러면 반대편 손은 어떻게 할 건데요? 한 손만 자르라며! 그럼 반대편 손은 죄 안 지었어요? 지었지. 몸뚱이 다 잘라도 죄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옥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태가 그렇다고요. 근데 왜 그걸 몰라요? 한 명 보시겠습니다. 그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쉬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옥도 나오고 천국도 나와요. 뒤에 천국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셔요. 제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지옥 갈 상황에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물에 빠졌고 수영을 못하는 건다는 걸 알아야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구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줄을 몰라요. 누가 구원해 주겠어요? 구원해 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냐고요. 죄 문제 해결해 달라고 소리 질러본 적이 있냐고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짝. 아닙니다. 그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귀신 우상 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 몸과 영혼이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他们都要进入永恒的生命就像天上的光辉永远闪烁神为相信他的人所预备的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의 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 오기를 원할까요? 지옥 가기를 원할까요? 천국에 오기를 원한다니까요. 근데 천국에 가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고, 죄를 없애려면은 죄가 있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죄 있는 거 아시겠어요?
죄 있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물에 빠진 걸 알아야 살려달라고 소리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죄를 해결해달라고 소리쳐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답답한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답답합니까? 주식이 내렸습니까? 주름이 하나 더 늘었습니까? 취업이 안 됐습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몇십 년 뒤에는 죽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평생 동안 지었던 이 죄는 거머리처럼요. 죽음 이후에도 달라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아래에 있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면 좋겠는데 죄라고 하는 장벽이 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행히 여러분이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오기스트 로댕이 만든 큰 작품 가운데 하나가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상부 중앙에 한 사람이 턱을 개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품이 있는데 제목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옥의 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저기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가지? 어떻게 하면 나는 천국에 가지?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다는 건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하면 보시면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딸이 어디서 영원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미국 갈 때 아주 편안하게 누워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코노미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누워서 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시 내리잖아요. 근데 지옥은 그것이 영원하다니까요. 영원하다니까요. 비행기 이코노미석에 탔는데 내리지 못하고 영원히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봐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지옥은 그보다 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원의 의미가 뭔지 좀 어려울 건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구출된다, 구조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원자를 보세요. 원자가 무슨 원자죠? 돌원. 한자를 이해가 안 된 분은 옆에 한글을 보면 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론이요, 도론. 그럼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셔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100%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온 것을 보고 구출됐다, 구조됐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도울원입니다. 도울원.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가 해결되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뭘 버텨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도울원입니다. 무슨 원자라고요? 도울원자라고, 도울원자.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고 싶은 회개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이 지갑을 훔쳐가지고 3,400만 원을 써버렸습니다. 얼마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들이 들어왔는데, 너 돈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 그거 얼마 된다고 그래요? 하고 문 닫고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럼 이거 용서의 단계는 아직 멀었고, 무슨 단계죠? 혼나야 될 단계예요. 그러면 용서받을 단계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제가 3일 만에 다 썼습니다. 진심이 안 느껴져. 그럼 안 되죠?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막 비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3,400만 원 속상하지만은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 회개한 적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욥기 33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라고 소리칩니다. 너를 창조한 자가 나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나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 구원받을 게 없다니까요. 저 지금 구원받을 게 없어요. 붙잡혀 있는 것도 없고 어디 빠진 데도 없잖아요. 그럼 뭐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니까요. 근데 이 상태를 계속 가면 그 영혼이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고 교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3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가운데 고생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고생한 것이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주께서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내일 말씀 듣고 구원받고 나면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려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라고 내 인생의 고생, 근심을 허락하셨구나. 이제 이 고생, 근심이 사라지고 내게 참된 평강이 왔구나. 그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영혼의 생명을 얻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렇게 됐잖아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근데 우리는 범죄했고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럼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다시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돼요. 뭐 얻는 회개요?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3,400만 원 갖다가 썼으면은 정말 뉘우치는 것이 있어야 회개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죄가 이제 해결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거고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된다. 이미 지은 죄보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가 더 큽니다. 3,400만 원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문 닫고 딱 갔습니다. 3,400만 원보다 그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문 닫고 들어가는 죄가 더 크잖아요? 회개는 다행히 진노와 저주를 멈추고 축복이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회개는 힘들지만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가 있어야 죄가 없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이 없었는데 용서해주는 법은 없다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평양 무인도에 고립이 됐어요. 선원들이 피케르 섬에. 근데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백사장에다가 크게 SOS라고 하는 모스 부호를 이게 쓴 겁니다.
헬기를 가다가 이걸 본 거예요. 내려와서 이들을 태웠다니까요.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우리는 죽을 상황에 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식량도 없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한 게 뭐예요? SOS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니까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그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말하기를 가슴을 친 거예요. 가슴을. 그리고 하나님 부릅니다. 왜?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입법자고 재판장이시니까요. 내가 부모님에게 죄를 범했으면 부모님께 가서 빌어야 되잖아요. 내 죄를 심판하시고 내 모든 죄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범한 잘못이 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양쪽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다예요. 솔직한 이 말이 다예요. 성전에 와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방금처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세리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갔다니까요. 그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죄 용서받는 조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문 앞에 가서, 천국 문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세리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너 죄가 있다는 거 알았니? 너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니? 너 죄 용서해달라고 내게 나온 적 있니? 없잖아요. 도로 온 짠데 자기가 해보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한 거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아버지의 뜻은 죄인이 죄인 걸 깨닫고 예수님의 100% 도움으로 천국에 가는 건데 자기 노력을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보탭니까? 그것을. 더러운 걸레 가지고 이 테이블을 닦는다고 깨끗해지겠냐고요. 더러운 걸레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죄만 더 묻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7월 10일 날 속죄일에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이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고 이 대속죄일에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는 훗날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근데 이 제사 지낼 때 자기 몸을 괴롭게 하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멈추고 물만 마시고 상복을 입고 통회하는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한 그 형벌은 끔찍하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지옥입니다. 총회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죄인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럼 죄가 용서되는 그 일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러면 영혼의 아버지가 되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분은 죄의 종의 신분이거든요. 죄가 용서되면 다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원상복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세리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죄가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이게 저절로 나와요. 툭 튀어나옵니다. 아픈 사람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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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잖아요. 정말 제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저 죄인인데 어떻게 하죠? 이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안 나온 사람은 말씀을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요. 이제 광주에 있을 때 71번째 들은 사람을 봤어요. 전도 집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71번을 들었다니까요. 듣기는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의사는 지금 저에게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배가 아프면은 제가 의사 찾아요 안 찾아요? 병원 가서 의사 찾잖아요? 내가 죄병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 안 나아간다니까요? 자기의 죄병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간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죄가 용서 안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죄인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고 지옥 갈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죄인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 한 사람이 지금 앉아있죠? 근데 모자를 벗었잖아요. 등에 짐이 있네요. 죄짐이에요, 죄짐. 손 아래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고뇌하고 있어요. 어찌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고민이에요. 왜 고민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도 고민이라고요. 무슨 고민이냐면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윤종현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다행이죠. 그런데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법에는 윤종현이가 사망을 당해야 윤종현이 죄가 해결된다니까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윤종현이는 살고 죄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은 더 힘들다니까요. 하나님은 더 힘들다고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내가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염치 없지만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지옥 갈 운명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